자, 파주의 공격 이어집니다. 뒤쪽으로 광래승 띄웠어요. 박스 안쪽 김도훈 머리 맞았습니다. 아크 장면. 네!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이준원. 네, 먼저 앞서가는 건 파주였습니다. 네. 아, 지금 이 뒤쪽으로 흐른 공을 깜짝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거든요. 네. 아, 지금 또 파주 팬분들 함성 들리십니까? 자, 네. 이준원 선수가 팬들의 함성에 의해서 엄청난 원더골과 함께 본인의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립니다. 스코어는 1대0. 네, 문전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한 슈팅을 때렸을 때 골키퍼도 이제 많이 시야가 가려졌을 거예요. 네. 근데 이 공의 궤적까지 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굉장히 멋진 골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원하게 장전을 했었던 이준원. 엄청난 슈팅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K3 리그 19라운드 베스트 골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네. 자, 파주시민축구단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이 아닐까 싶은데 그 슈팅 이준원 선수가 가져가면서 단 한 번의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낸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역습 기회 이상엽이 대각선 방향 뽑아줍니다. 네. 깊숙하게 안은산 선수에게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앞쪽에는 한승원, 안은산 스텝 오버 흔듭니다. 올려줍니다. 네. 김도윤이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네, 2점 차로 앞서가는 파주입니다. 이번에는 김도윤이 해냈습니다. 네. 김도윤 선수는 파주가 굉장히 터져줘야 되는 그런 공격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또 골까지 넣고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관중석을 향해서 보여주면서 이 선수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결국에 골까지 또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환점을 돈 이후에 김도윤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즌 여섯 번째 득점. 네, 안은산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지금 수비수를 앞에 두고 스텝오버를 한 세네 차례 밟은 뒤에 정확한 크로스까지 올렸거든요. 그 전에 이 패스를 받기 위해 저렇게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파주가 이 공격진들의 모습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두 번의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자, 최근 세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했었던 파주시민인데 오늘도 역시 두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김도윤 선수입니다. 네, 오늘 파주 창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네.